제 최근 영상 중에 하남 신식산업 단지 센터 거기서 더셰프에서 점심 먹었거든요. 계란 후라이 무한대로 왜 먹을 수 있을까? 그 식당 점심에 갔다가 지금 5시간 뒤에 또 만났어요. 점심 같이 먹고 한식 뷔페 갔으니까 배불렀겠죠?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데 와 나는 배불러서 못 먹는다. 다음에 가자. 그럼 보통 그래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그럴 수 있잖아요. 안 된대. 또 만나대. 그래서 점심에 점심 같이 먹고 저녁에 또 술 한잔 하고 또 금호동 또 왔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형님이 강력 추천하신 된장에 보리가 들었거든요. 진짜 쫀득쫀득하다. 마카롱이 형님 이런 걸 좋아. 이 입맛. 기름에다가. 형님이 김치 여기다가 참기름 지금 부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굽는데요. 와.
지글지글지글 끼웠어요. 봐요. 이번에는 카레가루. 어울린다. 야, 이게 샘이 색감이 장난 아니고. 좀 색감이. 이거 좀 색감. 이거 껍데기입니다, 껍데기. 껍데기는. 여기요? 보통 껍데기 집 가면 땅콩 가루인 거지. 여기는 카레가 있는데, 여기다 찍어. 껍데기도 질이 좋아. 겨울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쪄 입고 있는데. 역시 나만 땀을 나보다 더울려, 감사. 이건 쫀득살이에요, 껍데기. 쫀득살. 이게 색깔이 익어가면요, 이거 육안으로 흥분이 안 돼. 그러니까 꼬리인데, 꼬리가 껍데기죠. 김치 밑에 참기름 깔고 지금 부글부글 끓였거든요. 이번에는 갈치 액젓에다가 찍어봐요. 한국장 안에 돼지고기 강게 들었어요. 이 형님도 안 가려고 뭘 잘 드실 줄 알았는데. 마카로니에서 완두콩 빼고 나가야 되죠. 완두콩 얼마나 맛있는데. 저는 진짜 다 먹어요. 안 가린 거. 이 맛있는 거. 그게 한국당 안 되는데. 누구도 별로 안 좋아. 아무튼 갑니다. 나는 좀 가만히 해보고 저 좀 나오게 해봐봐. 사장님이래요. 젊은 분이 너무나 소탈하죠. 좀 2차 왔거든요. 통키타 라이브 클럽 왔는데. 지난번 그 집 아닙니다. 형님 노래 부른데? 그걸 촬영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금 내일 만난 지는 세 번째고 촬영은 네 번째인데. 와, 진짜 광주에 또 찐을 만나버렸다. 서울도 같이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같이 가야 되고 영화면 가. 유튜버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한트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대리만족 하는 거 아니야? 아기포를 다 풀어온 거 같아. 정신줄 나올 거 같아. 아기포. 아기포래. 아기포. 우리 미모의 사장님께서 정신줄을 다 놓으셨네. 와, 난리 났는데. 노래 부르러 갑니다. 형님, 노래 부르시나고 수고 많으셨어요.